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 때문에 언제나 바쁘지만 가족들에게서 힘을 얻는 최정욱 씨. 매일매일이 쉴 틈 없이 흘러가지만 언제나 작은 일에도 감사해하며 가족들의 행복을 만들어간다. 아니, 엄마, 아버지 생신도 안 와. 그런데 부모님 생신을 걱정하던 선영 씨가 시댁 가자는 말에 갑자기 눈물을 보인다. 자신의 속상한 처지 때문에 시댁 가자는 말에 눈물을 쏟지만 뭐가 그리 웃어? 응? 뭐가 그리 웃어? 남편 정욱 씨만 옆에 있으면 언제나 다시 힘을 내는 선영 씨다. 나만 가글 하고 나와이. 정욱 씨도 이런 아내가 고맙다. 기노디 구가까 니 수유를 많이 타니까 뭐야? 대마 대마 이쪽 오시네 어지럽나 어? 고개를 숙이고 한쪽 양말을 신던 선영 씨가 갑자기 어지러워진 모양이다. 정욱 씨가 나서서 나머지 양말 한 짝을 신겨 보는데 그런데 으이. 양말이 짝짓이다. 양말이 짝짓. 오늘 다 임마 오늘 또 일이 데리고 나가시면 또 아 가만히 있어봐. 양 두 개 다 벗어. 또 몰랐는데 지금 다 신고 나서 보니까 짝짓이다. 이것이 나. 아 이거지. 아 이것도 패션이라 생각하고 나갔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응? 짝짓이. 짝짝이 패션. 자, 임마, 들어와. 힘들지만 따라 나서주는 선영 씨를 위해. 자, 그쪽 아니다. 그쪽 아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신발을 신기며 외출 준비를 돕는 정욱 씨. 날 좋다. 가족들 데리고 출발은 했지만 시댁 가기 꺼리는 선영 씨 마음을 정욱 씨는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자주 가는 것도 또 우리 집 사람이 또 셋이 우리 집안에 또 한 며느리로서 아프다고 안 가기보다는 그래, 아파도 더 자주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시댁 어른들을 찾아뵈야 하는 며느리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가윤아. 네? 우리 끝말잇기 할까? 네. 그래 지금 시작한. 다윤마. 할까요? 엄마부터 먼저 하세요. 다윤마. 뭐? 엄마. 엄마 먼저. 엄마부터 먼저 해. 뭐? 어? 뭐? 조용히 해봐. 해봐봐. 뭐라고 해, 다윤아? 가방. 아, 가방. 방구. 방구. 뭐라고 해? 미장원. 아, 미장원. 아, 원숭이, 엉덩이. 아, 원숭이 그냥 해요, 원숭이. 아니, 엉덩이가 들어가야 준혁이가 재미있어 한단 말이야. 원숭이, 엉덩이. 맞지? 맞지? 우지 말고. 너희? 애쓰는 정욱 씨에게 선영 씨 웃어준다. 이렇게 이해하며 넘어가 주는 게 가족 아니겠는가. 아버지! 어머니! 아, 어머니, 며느리 인사. 며느리 인사. 예. 어머야, 불러 봐라. 어머니, 다음 소리 내봐. 응? 말로 한번 해봐라. 못하겠어. 쟤도 말로 잘 하면 얼마나 쏘겠다. 예. 정욱 씨가 아침부터 서둘러 부모님 댁에 온 것은 오늘 꼭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다. 공복 넣고 부모님 댁 식수통 안을 청소하려는 것. 그래 이제 만세해가지고 만세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자, 이거 수제비 여기다. 다이모 안에 한번 봐봐. 좀 숨 한번 쉬고 하지, 이거. 니는 들어가려고 욕보건데. 내가 한번 들어가볼까, 이제? 응, 니가 한번 들어가봐. 아. 아빠, 아빠 안 들어가요! 됐으니까. 아니, 펑펑 들어가게 안 돼요, 아빠는. 다이모,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 니가 와서 도와주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내 선영 씨의 구조를 믿는 정욱 씨. 물통한 진입에 성공하는데 긴급 구조를 요청받은 선영 씨는 웃기만 한다. 와, 좀 끄시지? 아빠, 공기 넣어줄 거예요. 공기 넣어줄 거예요. 비린내가 엄청나게 나네. 비린내가 뇌물 냄새거든. 있긴 있어, 있긴 있어. 다 됐나? 아니. 아빠 한 번만 더 들어가시지. 응. 물 좀 부어주세요. 두 얘기 내놔, 두 얘기. 두 얘기 한번 더 가라. 어? 어? 두 얘기가 네가 안에 한번 더 가라. 니는 쉽다. 그럼 싹 꺼내줄게. 싹 꺼냈습니다. 알았어요. 어. 아빠 내가 한번 들어가볼까요? 진짜? 응. 이 얼마나 더운데 니 힘내다. 깊은데 니는 얼굴도 안 녹었는데. 진짜? 어? 100kg에 육박하는 정욱 씨. 배가 걸릴 위기를 극복하고 겨우 빠져나온다. 몇 년 만에 물통 청소. 끝내고 나니 형제들 속도 후련하다. 야야, 오빠 만나지 말고 내하고 내하고 만나. 저 밖에서 밤도 쉬고 오는 게 좋다고 그래 하자. 그래 하자. 오빠 만나 앉으시면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래 하자. 시어머니의 살가운 걱정 한마디에 선영 씨 죄송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 같다. 선영 씨가 아프기 전엔 물통 청소뿐 아니라 부모님 댁 살림까지 도맡아 돌봤던 정욱 씨였다. 그때는 이제 뭐 애기 엄마 쓰러지고 넘어졌어. 그래 만 3년, 예. 만 3년. 많이 아프고 했으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그렇게 이제 뭐 은상 그 저 물탱크 안을 이제 보게 됐는데 보니까 물이 완전히 썩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물을 또 어머니는 또 마신다 그러고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날짜가 돼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살펴드린 오후 진주 시내 근방에 모여 사는 정욱 씨 형제들이 가족 모임을 위해 모였다. 안녕하세요. 형수님이 다윤이를 한쪽으로 데려간다. 다윤이의 머리핀을 사온 것인데 핀 꽂는 게 영 서툴다. 어떻게 하면 예쁘겠네. 머리 이렇게 진어본 적 없어요. 어, 큰 엄마 딸 아들만 되잖아. 됐다. 큰 엄마가 이걸 사주셨어요. 보자. 괜찮았어, 내가 그거 다 지나갔어요. 딸 키우면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나봐요. 딸 키우는 아가 없잖아, 행수가. 두 개나 사주더라. 근데 핀을 잘 못 꼽는데, 핀을 잘 못 꼽는데. 그런데 아들뿐인 큰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래, 말그랑이 스타일이 좀 이상하다. 스타일이 영 안 사나 보다. 잠시만요, 제가 꼽을게요. 다윤이도 얼굴이 살이 빠지면 좀 예쁘네. 안 먹었다. 진짜, 동서야, 네 형님하고 한번 불러봐봐. 어? 입에 지금 뭐 입에 많이 들었네. 얼굴은 많이 안 좋아해. 얼굴 많이 좋아졌어. 요새 며칠 사이에 얼굴 많이 좋아졌네. 생겨도. 동서야 고맙다 그래. 아내 얼굴이 좋아 보인다니 정욱 씨도 흡족한 마음이다. 본인만 아내 상태가 나아져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내가 나아 보인다니 정욱 씨도 힘이 나는 것 같다. 이런 날은 선영 씨도 입맛이 돌고 정욱 씨도 음식이 정말 맛있다. 옛날에는 둘이 식성이 비슷하게 좋았거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되고. 그래서 빨리 나서가지고 잘 먹고 하면은 맛있는 것도 맛있어질게. 엄마 무릎 수술하고 난 이후에 문병을 계속 주력이 없고 하루도 안 빠져가서 그래서 내가 다 엄마 오늘은 행수 가고 내일은 네가 가고 그냥 하루 좀 격일제로 가라.